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무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깨로 뒤중한 비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들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빛으로 보혈 주의 빛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31절 민수기 22장 31절에 34절 봉독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로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예 오늘 당나귀가 말을 했다 참 믿기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나귀하고 발람하고 대화하는 것을 지금 22장 났거든요 소가 웃을 일이죠 그게 소는 웃습니다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소가 웃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염소도 웃고 그래요 당나귀가 말했다 오늘은 이 말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나귀가 말했다 어딥니까 민수기 22장 예. 성경에 발자 들어간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소발, 나발, 발람 다 발자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발람은 욕심이 많아요 사람도 괜찮고 직분도 좋고 지식이나 참 뛰어난 사람인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예. 하나님은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주하지 마라 가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안 가야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가자고 해서 거절했는데 재차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대접을 해주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발람이 물질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더 좋은 대접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하룻밤 여기서 자라 기도해보마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술 먹으러 오라면 나 기도해보고 가겠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술집에 가는 것은 난 아니다 딱 해야지 뭐 기도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지금 마음이 그래서 또 기도해 본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한번 가려면 가봐라 그러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진노로 분노의 천사가 가로막지 않습니다 나귀는 눈이 열려서 그걸 봐요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나귀가 못 가고 막 피하고 막 어? 막 주저앉고 야단나요 근데 발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귀가 잘 말 듣더니 오늘은 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삐대고 말이지 주저앉고 막 옆으로 세고 그래서 그때마다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린 겁니다 막판에 가서는 하나님이 발람도 눈을 열어주지요 그리고 나귀에도 입을 열어서 왜 이렇게 때립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말 안 들었습니까 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불칼을 들고 있었다 예.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자꾸 요구가 오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했는데 자꾸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마음이 딱 온 것은 하나님이신 마음이다 그것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궁리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면 이제 나중에 사탄의 유혹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직감적으로 이거다 그럴 때 그거 따라가라고
우리나라에서 장관이나 총리 되려면 청문회를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배워야지. 국회에다 앉혀놓고 한 20, 30명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조사해가지고 막 그냥 우세를 시키지. 많은 사람이 참 인물은 좋고 배움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위장 전입했니, 어? 무슨 농지에다가 땅을 사서 투기했니 해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장관을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하나 청와대에서 괴로우니까 이제는 실력이나 인물보다도 흠없는 사람. 대통령이 자꾸 욕먹잖아. 추천했는데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참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깊습니다. 물론 최영 장군같이 황금을 보기를 돌가체라 그런 어른도 있었어요. 왜냐면 갈수록 사람이 재물에 약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연속극을 보는 문화예요. 사극을 막 쳐다보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탕가놀이 뭐 벼슬 하나 하면은 갖다가 무조건 뜯어내고 세금 더 받고 막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또 내놔야 되고 막 지주들은 또 소장민들 등골을 빼먹고 참 한국 사회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좋아할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과거가 자꾸 연속극을 해주니까 지금 학습을 계속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50년이 50년. 집을 팔든 논을 팔든 재산을 팔든 영원히 못 팔아. 50년만 되면은 그때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모두 복지로 재산이 균등하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어. 성경의 이 희년사상만 그 엄중한 명령이거든요. 지키고 산다면 훨씬 사회가 좋을 겁니다. 선진국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고 세금 우리나라처럼 뭐 안 내고 삐대고 가장 큰 죄로 여겨버려요.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많은 보장을 주고 그렇게 나가죠. 성경 디모데서 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고 올무에 걸려들어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 쉽다. 참 재물이 올 때는 욕심 부리면 망하는 길이다.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야.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면 악이 돼.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근심이 많아지. 11절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을 피하라고 말. 뭘 해야 되지요? 경건, 하나님 닮아가,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 다 인품적인 축복입니다. 12절 이런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예. 지금 보면요 사람들이 다 돈으로 재미를 보려고 그래. 돈 쓰는 재미, 쇼핑하든지 뭘 사든지 돈 쓰든지. 틀린 건 아니지만 돈만 보다는 내 영성으로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은혜가 되고 그 영적인 거 신앙적인 재미도 참 더 차원이 높습니다. 물질적이고 돈만 갖고 재미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지금은 교회 안에도 선거가 있으면 그냥 안 돼. 밥이라도 사야 되고 교통비 줘야 되고 그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자, 오늘 발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은 발람에 대한 유명한 말이 나와요. 굳세지 못한 영혼을 다
탐욕으로 유혹한다. 믿음이 굳지 못한 분들은 욕심을 가지고 뭘 준다고 그러면 그냥 욕심에 끌려간다. 15절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라가.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의 싹을 사라니. 그러다가 당나귀한테 꾸지람 들은 사람. 세상에 나귀는요 내가 보니까 소보다 멍청하더라고. 아주 멍청해. 우리가 나귀를 얼마 키웠잖아요. 워낙 먹는 것이 많아서 먹이를 못 줘서 우리가 없앴는데 진짜 그 미련한 겁니다. 근데 당나귀한테 꾸지름했으니까 발람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 못할 정도가 아니지. 짐승한테 꾸지람 받은 인간. 그거 참 희한하죠. 오늘 세상 보면은 짐승만 하면 괜찮아요. 훨씬 짐승보다 악하게 욕심 부리고 악한 깨를 부리고 없는 소리 하고 막 어제 짐승이 막 살인하고 막 강도질하고 막 그런 짓거리 할 거예요, 여러분. 짐승보다 못해. 짐승이 꾸지람이. 그래서 발람은 불의의 싹을 좋아하다가 당나귀의 꾸지람이었는데 미쳤다 그래요. 돈에 미쳤어. 요즘도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돈이라면 정신없어요. 자, 필요 없단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건 좋지 않다는 거. 어릴 때는요 가난한 집에 산 사람은 부잣집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 부잣집 애들은 신발도 좋은 거 사, 옷도 좋은 거 입어, 용돈도 부모님이 줘, 음식도 잘해. 부잣집이 엄청 부럽지.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부잣집이 항상 잘 산 거 아니야. 부모님 뭐 많이 받은 애들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결과는 별것 없어요. 어릴 때는 속 없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도움과 은혜가 있는 사람, 그게 훨씬 더 좋아져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새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지만 좋아집니다. 생명의 복이 있어요. 예. 자, 오늘 말 못하는 짐승, 어리석은 짐승, 당나귀한테 꾸지람 듣는 미친 선지자. 얼마나 직분이 좋아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직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나귀한테 꾸지름 받은 미친 선지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기부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부의 한 4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아주 강대국에다가 우리나라 100배가 되는 나라고 그래요. 강대국에다가 굉장한 부여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최고 부자들은 막 수백억씩 기부하지요. 뭐 빌 게이츠도 뭐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 앤드류 카네기도 그랬어요. 이걸 최고의 삶이고 덕이고 보람으로 여겨요. 사회 환원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자손들한테만 물려주는, 그리고 자손들이 제사 지내주기를 바라요. 그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일에 쓰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알죠. 그리고 돈으로 애국을 해요. 세금 많이 낸 것이 이 사회나 나라를 잘되게 하는 거다. 세금 많이 낸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애국자로 여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연금 탈 때 반영을 좀 한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연금을 그만큼 많은 프로세지로 더 주니까 불평이 좀. 선진국은 보통 1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내지 45만 원 세금이 나가. 엄청난 거예요. 부부가 벌면 45% 좀 떨어져요. 독일은 더해요. 뭐 북유럽은 더하지요.
그걸로 전부 복지를 만들죠. 그래서 거의 학생들은 무료고 의료도 거의 무료고 뭐 전부 아주 살기 좋은 땅. 그래서 그런 나라 가서 살려고 비자 얻어서 그 뭐 영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일을 씁니까? 오늘 욕심의 대답은 드립니다. 수입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바치는 걸 생각해라. 그래서 돈에 고민이 오고 욕심이 오고 갈등이 오는 사람은 내 말 잘 들으십시오. 내가 왜 요즘 돈 때문에 고민이 되고 돈 때문에 막 쏟고 돈 때문에 고민? 그러면 자기 통장을 봐갖고 상당한 분량을 찾아갖고 바로 헌금해 보십시오. 아, 진짜입니다. 내가 교회에다 바치 산 것 같지만,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자에 한 천만 원 있으면 백만 원쯤 갖다 바쳐버려요. 그러면 정신이 들어. 하나님께로 좀 마음이 더 가.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 진짜입니다. 백만 원이 없대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무형의 은혜는 훨씬 커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또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 내 속에 욕심이 불이 붙었다. 욕심이 타오르니까 오늘 발람은 그런 지금. 나중에 발람이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불이 나면 소방서 119만 불렀다가 는다는 거예요. 소방서가 와서 꺼지만, 막 끓음 냄새에 물 막 쳐불고 하면은 집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 나면 바로 죽이 싶다 지가 꺼야 소화기로 끄든 물 갖다 끄든 즉시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욕심이나 무슨 불이 붙었으면 누가 꺼야 됩니까? 쥐가 꺼야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해.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받쳐보러 우리 주부에 항상 계좌번호 있지요. 다 고생 기다가 시험만 되면 가다 받쳐. 또 이 말하면 또 나 욕할 사람이 있겠지.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런 소리야. 내 말 잊지 마시고 해보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하면 30%는 섬김이나 지역으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멘토인 이동희 목사님은 60% 하거든.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30% 그랬어. 교회 안에도 오해하고 불평해요. 왜 딴 교회처럼 성가대 밥도 안 사고 주일학교 1년 해봐야 선물도 안 주고 어디 데리고 구경도 안 가고 뭐 교회가 뭐 설날이라고 떡국을 주냐 무슨 성탄절이라고 뭐 하냐 막 딴 교회는 한디 막 그래. 우리는 딴 교회 안 한 거 한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떤 분은 매월 100만 원씩 성경금으로 별도 심지어 말고 어디다 쓰라고. 우리 성경금은 거의 목적헌금으로 줘요. 내가 하는 고향교회 보내주시오. 어디 선교사 보내주시오. 어느 기관을 보내주시오. 그 적어 올리면 그대로 보내드리죠. 한 네다섯 군데를 해요. 고향교회든 뭐 아는 분 교회든 어디든 자기 이름보다는 교회 이름으로 보내주시오. 내 이름으로 보내면 나하고 관계가 좋고 같지만 껄끄러워져요. 사람이 주고받는 게 그래. 교회 이름으로 하시오. 하나님이 아시니까. 수입만 생각하지 말고 드리는 것 생각하세요. 그게 남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되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쌓이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뭐 준다? 그게 꼭 복되게 산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영감님이 돌아가시면서 경기도에서 8억짜리 뭐 한 5층 건물 되는 명이에요. 8억짜리를 큰아들한테 딱 남겨줬어. 그러니까 둘째 셋째 뭐 아들 딸들이 고소했어. 저것 원래는 법으로 똑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럼 한 2, 3억씩 내놓으라 그 말이지.
고소 안 당해봤죠. 누가 검찰에서 오라가라고 고소 내보면요 죽을 맛이에요 말이 그러죠. 그렇게 아들도 이제 다 찾아낸 거야. 평소에 아버지가 너한테 그때 5천만 원 줬고 뭐 그때 1억 줬고 뭐 다 갖다가 막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8천만 한 사람 5천만 원 받아갔어. 그놈 더 받으려고 이제 오빠하고 형하고 완전히 원수대 재판 붙고 고소하면 보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할 것 같아요? 완전히 원수대 버려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돈 얼마나 잘 먹고 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막 함부로 물려준 거 아니에요. 함부로 물려준 거. 자, 오늘 모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먹고 버려야지.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데 사용하겠다. 가치 있는 곳에, 명예 있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하나님 상급에 이것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렇게 돈에 욕심 갔냐? 많이 바치려는 것은 괜찮아요. 엉뚱한 데 쓰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탐욕 때문에 당나귀의 꾸지람 듣고 돈에 미쳐있는 선지자를 꾸짖고 있죠. 그 다음에 공자님은요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다, 유혹을 이제는 덜 받는다 가르쳐줬어요. 40이었으면 어른이고 이제는 철들었다 그 말이죠. 이 사회를 보면은 40은 유혹의 시작이야. 청춘을 되찾고 싶어요.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여자의 유혹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파티, 연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발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해봐야 안 돼. 저주 못하겠고 저주해봐야 먹게 들어가잖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호하는데 저주가 안 먹히지. 누가 그 사람 저주하면 지한테 저주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막 뭘 주니까 꾀를 내줘요. 미인계 이쁜 여자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잘 차려놓고. 여러분 이쁜 여자들이 막 잘 차려놓고 초청하면 안 갈 남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잔 먹고 오면서 바알의 신전에 가고 행음이 벌어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니까 영 그래서 진노에서 병이 오는데 연병이 옵니다. 연병은 엄청 열이 나고 내가 보니까 막 손바닥에다 벗겨지고 발바닥도 벗겨지고 열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면 글쎄 여기 뭐죠 영광 같은데 읍의 인구가 다 죽어야 2만 4천 명 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오늘 한번 계시록 2장 14절 볼까요?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다. 교회에 대한 책망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발람이 가르쳐줘서 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야 타락한다 말이야. 유혹을 주어서 타락해 하고 여자하고 어떤 거 술하고 대접을 통해서 망쳐지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정신이 차려요. 기도해요. 단결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반드시 적을 도와줘요. 기도하면 괜찮아요. 더 힘을 내고 강해져요.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미끼를 주거든요. 아이 물고기가 IQ가 뭐 5인가 6인가 된다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먹는 거야. 먹으면 그거 하나 먹다 그냥 지가 끄지 올라가서 죽는 거지. 그런 물고기 미끼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발람의 유혹의 꾀를 따라서 모압 여자들 행음하고 26장이 그거거든요.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자, 오늘 여러분 이성의 유혹,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보니까 이번에 어떤 청소년 하신 분들에서 그래요. 점점 청소년 유혹이 많아지는데 애들이 핸드폰만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눈도 잘 못 맞춰지고 같이 모여서 대화도 안 되고 대학교 들어온 애들 그래. 대학교 공부 안 해왔거든. 뭐가 문제냐? 포르노. 여자가 벗고 나와서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혈기 있는 젊은 애들은 그냥 정신이 없어져. 엄청난 유혹인 겁니다. 한국은 이걸 막 죄로 하고 막 엄청나게 단속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약해. 그거 갖고 돈 벌려고도 진짜 그놈들은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남의 자식들 데리고 죄 지켰으면 진짜 그건 나쁜 놈이지. 그 돈 갖다 뭐 달라고? 그 돈 갖고 잘 살도 못 해요. 그렇게 돈 벌라고 절대 잘 살지 않지. 저주받지 않더니. 애들 막 전부 막 타락시키는 거야. 어두머니 그러잖아. 앞으로는 인내, 극기가 중요할 거다. 맛있는 과자를 놓고 애들을 10명 놓고 5살짜리 하나씩 딱 놨어. 마시멜로 이야기죠. 야, 15분 참았다 먹으면 2개 주고 지금 먹으면 이거 하나다 그래. 여덟 놈은 못 잡고 먹어본 거야. 대부분 한 70% 80% 한두 명은 참아. 똑같은 건데 15분만 참았다 먹으면 하나 더 생기니까 그 인내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걔들을 꾸준히 연구해 보니까 5년, 10년 후에, 15년 후에 보니까 참은 놈들이 다 잘 됐어. 세상살이가 그러지. 공부도 참고 해야 되고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인내가 중요하고 어려움을 극기가 중요하죠. 이게 이제 스포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정신으로 자 오늘 제일 첫 번째는 물질, 돈의 유혹과 시험 받지 않아야 된다. 그때 기도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길인가 아닌가 봐야 되지 거의 믿길 거다.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문제당하고 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이성이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성의 유혹을 이기려면 가정이 친밀해야 된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바람피는 남자는 호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람피냐? 자기 부인하고 대화가 안 돼. 부인은 늘 타박만 해. 말도 함부로 해. 내 말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 따뜻하게 오손도손 마음에 들게 대화가 안 돼. 친밀함이 없어. 그런데 다른 여자는 나하고 말이 잘 통해. 내 말을 잘 받아줘. 나한테 따뜻이 해.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야. 자기 집 밥이 너무 좋으면 밖에 가서 그렇게 밥 먹으려고 안 해. 자기 집이 문제죠.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친밀함이 있습니까? 따뜻한 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친밀해져야 됩니다. 겸손이 필요하지. 사랑이 필요하지. 그 말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은 꼭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것을 십계명은 경천애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웃은 사랑을 베푼다는 뜻이죠. 십계명에 두 계명인데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경천애인. 미가서 6장 8절에 무슨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셨다. 여호와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공의를 행하는 거다. 사람은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과는 겸손히 동행하는 거다. 생명의 길, 복된 길, 잘 사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명, 비전 분명히 가지고 흔들림 없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은 복잡합니다. 잘상 같지만 유혹이 많습니다. 죄에 약합니다. 요즘은요, 부모 말이 안 먹히고 애들이 왕이 된 시대예요. 애들이 하자면 다 따라가 버려요.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원수도 아닙니다. 어떤 적도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죄에 빠지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윤리의 문제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고라가 발람이 또 한번 나와요. 유다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 화가 있다. 가인은 예배를 안 해. 예배를 싫어해. 예배 드리려면 취미가 없어. 코드가 안 맞아. 몸살을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당연한 도리지, 인간이. 그 축복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안 해. 죄만 좋아해. 발람, 욕심 때문에 물질 탐욕하는 것은 발람에 어그러진 길. 이것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있다니. 큰 돈 더 벌어야 되고, 돈이 모든 것이고, 돈이 하나보다 귀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뒷전으로 제껴놓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 당을 짓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오늘 여러분 시험에 빠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볼까요? 주기도문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 시험에 빠지 유혹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 빠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진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도 생각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야간인가요? 쉽게 변질되니까요? 때가 무드니까요? 더러운 곳에 자꾸 접촉되니까요? 정말 주기도문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를 단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이미 받은 사람들,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 세계 정세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대행진, 기도 대행진, 이 시대에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서 이 땅에 축복이 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이런 일에 리더와 교사가 앞장서시고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사랑하라.
아버지 일용할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헛된 죄악과 유혹이 오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내 안에 유혹과 죄악의 불을 꺼버리게 도와주시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도와주시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관해 주옵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아주셔서 경건한 사람들, 복된 가정들, 경건한 자녀들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주신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의 쓸 것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돈 많은 가정보다 사랑 많은 가정 되게 하시고 겸손히만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많은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정성을 바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까지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이 유혹이 너무 많고 죄가 갈수록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 숙여 은혜를 구합니다. 새 마음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하시고 임재하시고 늘 심령에 복주시고 동행해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이제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들 삶에 얻어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좀 힘든 성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거듭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은혜로 해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므로 그 사업장과 일터가 배움 멘토가 날마다 확장되고 또 하나님 번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피묻은 손길로 만져서 안착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빛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쏘여주시고 정말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서 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믿음과 힘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배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영의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번성하고 창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날을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승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자랑과 상급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옵소서. 철회의 광선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큰 영광이 드려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